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생 여러분, 이번 학기 CAD 중급 과정의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 이동섭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CAD 중급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강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CAD 수업 진행을 위해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산업체에서 활동되는 여러 가지 PLM 솔루션 중에 이 수업에서는 CATIA VX5로 실습하겠습니다. 특히 CATIA 솔루션은 항공, 자동차, 전자제품, 조선, 기계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능 및 응용 실습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배우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첫 번째 세션에서 학습하는 분야는 3차원 형상 모델링 중에 곡면 형상을 다루게 됩니다. 보통 곡면 모델링이라고 하면 제품 형상의 표면 형상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자동차 및 항공기의 외형 형상을 표현하는 작업으로 생각하세요. 선수 과목에서 배운 솔리드 형상 모델링 작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선수 과목을 이수하실 분들은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곡면 모델링 작업은 솔리드 형상 모델링보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학생분들의 수업 참여와 실습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곡면 모델링의 표현에 있어 CATIA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PLM 솔루션보다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서피스 모델링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두 번째 섹션에서 학습하는 분야는 디지털 목업 분야를 설명합니다. 산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을 기획, 설계하여 성능 평가를 위해 피지컬 목업을 제작합니다. 다음으로 제품의 시험 평가를 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제품을 개발하는 일정, 소요비용, 인력 등 개발에 필요한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산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제품을 시장에 출시했을 때 여러 문제점에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산업체에서는 디지털 목업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품의 개발 기간을 줄이고 소요비용의 절감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였을 때 타 경쟁사보다 가격 경쟁력 및 높은 성능의 제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있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시스템에 꼭 필요한 제품 개발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목업 시스템의 운영으로 산업 현장에서 제품 개발 분야의 우수한 인재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의 두 번째 세션의 수업 내용을 통해 위에서 말한 능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강의 내용은 경남대학교 E-클래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CAD 중급 과목에 있는 강의 계획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주차부터 7주차까지에서는 세션 1에 대한 내용으로 중간고사를 실습으로 합니다. 난이도는 충분히 학습하신 내용으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차부터 15주차까지의 세션 2에 대한 내용으로 기말고사를 실습으로 실시합니다. 수업 중에 과제물 제출을 2번 정도 실시합니다.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실습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강사 이동섭의 유튜브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2019년도 1학기 CAD 중급 수업이 실시하는 첫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